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은 제가 옛날에는 블럭 제품, 레고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따라 왜 도대체가 레고를 안 하세요? 레고 좀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엄청나게 해주세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레고 제품 아주 큼지막한 제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요 친구입니다. 짜잔! 레고 닌자고! 드래곤의 대장간입니다. 오랜만에 엄청 큰 닌자고 레고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닌자고가 2017년에 새로운 스토리, 아주 꿀잼 스토리가 열린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2017년 새로운 닌자고 무기 타임 블레이드. 시간을 다스리는 자, 닌자고 세상을 위협하다. 시간을 다스리는 닌자, 시계바늘 형제 크럭스와 아크로닉스의 등장. 게다가 강력한 뱀의 군단 버밀리언 군대까지. 닌자고 세상은 또다시 강력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시간을 조종하는 무기 타임 블레이드를 차지하기 위한 닌자들과 시계바늘 형제들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된다 라고 적혀있네요. 야, 2017년에도 아주 탄탄한 스토리, 아주 꿀잼 스토리로 또 재밌는 닌자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레고 닌자고 시리즈고요. 적정 연령은 8세에서 14세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피규어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카이, 니아, 레이, 마야, 라그문크 사령관, 슬랙저 해가지고 총 무려 6개의 피규어가 들어있는 아주 아주 알찬 그런 제품입니다. 아무튼 오늘 레고 닌자고 굉장히 재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 친구를 사부작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 쭉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상황극까지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드래곤의 내장간, 드래곤의 대장간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구경해보도록 하죠. 후비 고! 꼬고리! 자, 시원하게 개봉방! 또! 자, 박수 아니면 이렇게 1번 블록 봉지, 2번 블록 봉지, 3번 블록 봉지, 4번, 5번, 6번, 7번, 8번!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주 재미있게 깔끔하게 스피드하게 만들어 제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립 시작! 꼬고리 다 했다! 아, 드래곤의 대장간 드디어 완성시켰습니다. 딱 보기에도 상당히 엄청나게 멋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의 스토리는 제가 이거를 이제 자세히 보면서 이제 기능들과 함께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까이서 보시죠. 꼬고리. 자, 일단 요 앞에 남성분과 여성분 보이시죠? 요 친구 이 피규어들이 이제 카이와 니아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레이와 마야인데요. 요 카이와 니아 보시면은 오, 상당히 멋있는 색깔로 빨간색 파란색으로다가 상당히 멋있고요. 근데 여기 부모님 손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이걸 왜 차고 있냐? 요 뒤에 라그문크 사령관과 그 다음에 슬랙조와 그 다음에 뒤에 버프미니언 로봇. 오, 이거 악당인데 상당히 멋있는데요. 손에 촉수하고 뭐 이런 거. 얼굴은 뱀 모양입니다. 뱀 모양. 아무튼 요 셋이서 이 부모님들을 납치한 거예요. 요 대장간에서 이제 무기를 강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납치를 한 건데 카이와 니아가 구하러 오는 그런 내용이죠. 뒤쪽에 보시면 이제 대장간이 있습니다. 앞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크, X자로 칼 모양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쪽에 뭐 이런 창틀, 그 다음에 뭐 지붕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뭐 이렇게 똑같이 생겼고 여기에 나무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리고 엄청난 기능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대장간은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오, 기가 막히네.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무기를 두드러 칠 수 있는 이렇게 해머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해머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신기한 상자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안에 열어보시면은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닌자들의 스마트폰 같은 게 뭔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이렇게 잔뜩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아주 살벌한 양날 도끼라든지 뭐 칼이라든지 그냥 뭐 곡괭이 같은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냉장고도 들어있습니다. 오, 냉장고 안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김밥이
그 다음에 또 엄청난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요 계단을 이렇게 올려보면은 여기에 무기가 나옵니다. 이게 타임블레이드 같아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여기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껴가지고 뱅글뱅글뱅글 돌리게 되면은 요 가운데가 돌아갑니다. 와, 이게 바로 퓨전 드래곤. 물의 원소와 불의 원소가 합쳐진 퓨전 드래곤. 이제 퓨전 드래곤이 이렇게 소환이 되는 겁니다. 와, 이거 얼굴 표현 보세요 여러분들. 이쪽에는 물의 원소, 이쪽에는 불의 원소, 양념치킨 반반처럼 이렇게 반반 섞인 그런 친구네요. 아, 뭐 이렇게 만들었냐? 대박이다. 따봉! 꼬구리! 자, 그럼 지금부터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간단한 상황극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황극 제목은 창피입니다. 으쨰, 으쨰. 여보! 나 머리 자르고 왔어. 내 머리 어때? 어머! 구레나루가 그냥 사라져버렸네요. 머리를 자르다 온 거예요? 아니면 자다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보의 농담은 참 웃기다니까. 라그무크 사령관님, 지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 녀석들은 이 마을에서 제일 알아주는 무기 대장장이들이에요. 지금 납치해야 됩니다. 그래, 알았다. 우리가 개발한 이 버프밀리언 로봇도 있으니까 우리는 무서울 게 없어. 슬랙조, 지금 당장 저 녀석들을 납치해.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여기 길이 어디지? 저기요. 네? 여기가 혹시 칼바람 협곡 맞나요? 사령관님, 손쉽게 납치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들,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지금부터 너네들은 무기를 만들어야 돼. 너네들이 만든 무기는 내가 접수한다. 힘들어 얘들아, 어떡해. 왜 그러세요 어머니? 너네 아빠가 지금 저 안에서 나쁜 놈들한테 납치돼가지고 그냥 저 무기나 계속 만들고 엄청나게 계속 그러고 있단다. 어떡하니, 아빠 좀 구해줘라 제발. 걱정 마세요 어머님.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우리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 너네 아버지는 지금 바쁘다. 덤벼라. 무찔러 슬랙조. 흡! 슬랙조가 당했어. 버프밀리언 로봇, 너가 나설 차례야. 우리 둘로는 저 녀석을 상대할 수 없어. 도와줘, 퓨전 드래곤. 아버지를 구하러 가자. 아버지 힘들어. 아버지 아들아, 너무 힘들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아주 듬직한 아들이라고요. 내 아들이야. 넌 역시 내 아들이야.